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저희들 세상 만물을 대하기 전에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이 나게 하시고 또 새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 주장해 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제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확증하고 또 믿어야 하겠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믿고 또 그로 인하여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온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믿지 않고야 어찌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심지어 귀신들도 믿는다 했고 떤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이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믿을 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귀신들을 좀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함은 이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라서 심지어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그런 의미이지 그 이상 귀신들의 그 믿고 떠는 그 삶의 그들의 현상에 대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이 증명되거나 그 일에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귀신은 악한 사탄에 속한 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사탄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신 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던 것에 대하여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며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증언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악한 인간의 그 증언과 증거를 하나님께서 의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미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하물며 귀신들이야 더 말하게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확증되고 또 확증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째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고보는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앞뒤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행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이 사탄도 귀신도 믿고 떠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거짓으로 자기의 믿음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째서 저런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행함으로 믿음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믿진 않지만 행함이 있으니 행함으로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위장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행함을 변명할 수도 없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는 행동을 착한 행실을 그 믿음에 따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확증되고 확증되는 것으로 심지어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 중에 결론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하셨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들었으면 믿음이 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행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 앞에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이죠. 악한 나무, 아주 나쁜 나무가 노력을 힘쓰고 애쓴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엉겅퀴나 가시나무가 어찌 포도 열매나 감람나무 열매를,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되는 것, 존재가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존재라면 그는 좋은 열매를 행실로 맺는 것이고, 악한 나무라면 그는 행실로 악한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짓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행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이, 순종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믿음을 가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 그러면 그 삶의 행실에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은 행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일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18절 앞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인용이, 이 사람의 하는 말 인용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이래서 이 18절 이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하리라 앞에까지 그 사람 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말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하고 끝이고요. 그러나 나는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죠. 번역에 이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 사람 말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은 행함이 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따로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렸고, 이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따라서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없는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써 입증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이니까 턱 뭐 마음 놓고 산다 그거 아니고요, 열심으로 주님 따라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성도들의 그 삶의 열심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그리로 가야 할 이런 열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참된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귀신도 떠는데 우리가 마땅히 떨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위장하거나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행함을 거짓 행함으로 믿음을 그렇게 변명하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말씀 저희들이 받았으니 저희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행함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